오늘 좀 특이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낱말이기도 한데요. 이 낱말을 강단에서 많이 세미나에서나 많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참 조심스러운 기독교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교입니다. 오늘의 순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역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주 신앙의 자기 의지나 어떤 결심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뭔가니까 순교란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순교적 신앙하고요. 순교 신앙은 좀 우리가 조심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예. 이걸 함부로 막 쓰게 되면 아주 그릇된 그 신앙화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교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늘의 말씀대로 살고 때때로 살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거죠. 자신의 명예나 이익보다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거죠. 우리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참 고귀한 것이죠. 이런 순교적 신앙 자세를 갖고 있다면 20대, 30대 청년들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신앙이나 이유만으로 어떤 차별당할 때 비리비리하지 않습니다. 눈에도 불꽃이 튀죠. 왜요? 순교적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순교 신앙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은 신앙관인데 앞으로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것. 주를 위해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의 자세보다 순교 신앙은 더 앞으로 나아가 있죠. 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때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순교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혼돈하게 되면 현재의 삶과 앞으로 장래의 삶, 그리고 늘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 신앙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이단, 사이비들 집단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순교 신앙이 나타납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요? 나는 언제 복음 전하다 죽을까요? 이단은요, 교주들까지도 이 순교 신앙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뭘 지금 담보로 이야기하고 있죠? 맥락이 닿습니다. 순교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함부로 손대는 자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 마루 가자, 죽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죽습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마에 티매듯이 순교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베드로가 순교하러 가자 그랬잖아요. 지금. 주를 위해 죽자고. 순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2021년인데요. 사이비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공동체는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순교신앙. 왜요? 그만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라. 죽을 준비를 하라. 이게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회중들을 볼 때,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어찌 보입니까? 대단한 분으로 보이죠. 베드로가 대단하게 보였죠.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대단한 신앙 어디 있습니까? 교리. 이 도원 길이와 비교가 됩니까? 그대로 되지 않고 다 도망갔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고 성령을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갇히게 되죠. 하지 못해 얻어맞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인장으로 끌려가죠. 죽임 당한 겁니다. 이게 순교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기다리는 자처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대환란 올 것이다. 뭐라고 해야지? 몇 년? 7년 대환란.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환란 이야기하고 주르비의 죽자라는 숭교적 신앙을 결의하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이 화두가 아니니까 7년 대환란이 올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순교할 준비하랍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순교적 신앙이 아니고 순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내 목숨 하나 바치는 거 얼마나 영광이 있느냐. 영광이죠. 가장 어리석은 가르침이 순교할 준비하라. 순교하라. 순교합시다. 이겁니다. 아주 세상을 다 쥐어 흔들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태로 얼음 닿으면요, 실제로 목에 칼 들어오면 다 부인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내 머리에 내가 띠를 메고, 내가 순교하자고 이렇게 띠를 맸으니,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처럼 다 도망하는 겁니다. 성도가 구약시대에 제단에 바쳐지는 고깃덩어리 짐승입니까? 짐승 제물이에요. 성도가 짐승 제물이 되기 위해서 환난을 기다렸다. 이때 내가 순교해야지. 이제 이게 성도들이 구약시대 짐승 제물입니까? 죽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죽기 위해? 그래, 다른 말로 순교. 즉 죽임 당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이런 신앙 어디 있어요?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자네들 태어날 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겠노라. 너희들은 순교당하는 복을 허락하노라. 순교당하거라.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떤 어려움 당하고 설사 잘못해서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메고 결의하고 축복하고 해서 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도망가지 못해서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순교하라고 가르칩니까? 구절 안 떼어보세요. 성경에 어느 구절에 그 순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내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죽겠습니다. 죽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지우가죠. 어떤 이들은 희롱 당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때가요, 1세기 때입니다. 희롱 당함. 여러분, 이게 희롱 당하는 게, 내게 희롱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채찍질. 당합니다. 날 채찍질 해주세요. 했습니까? 아니죠. 결박당합니다. 주여, 나 주를 위해 결박당하겠습니다. 날 결박해주세요. 입니까? 아니죠. 옥에 갇힙니다. 날 가두어주세요. 아니죠. 돌에 맞음. 내게 돌로 주세요. 아니죠. 톱으로 켜는 것. 아우, 끔찍합니다. 날 톱으로 켜주세요. 아니죠. 시험당함. 날 시험해 주세요. 아니죠. 칼의 죽음. 날 칼로 어떻게 달고요? 찔러 주세요. 아니죠. 유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도망가게 해주세요. 아니죠. 궁핍, 환란, 박해. 내게 있는 거다 빼앗아 가세요. 환란, 날 힘들게 해주세요. 박해, 날 때려주세요. 그걸 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 예를 들어봅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걸 이런 걸
희롱 당할 기다림을 예수 믿고, 채찍 당하려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결박 당하려고, 옥에가 지르고 예배 드리고, 돌에 맞으려고 열심히 성경 읽고, 톱으로 키움 당하려고,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시험 당하려고 기도하고, 칼에 죽으려고 당하고, 또 어디 도망가서 숨어 살려고, 가난해서 굶주리고, 얻어맞고 터지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강단에서, 유튜브에서, 세미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신앙이 있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가르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참 자유함을 얻고 남은 여정을 주를 위해 살다가 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다가 그러나 정말 복음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들이 권력이 있다고 예수 믿는 자들과 박해 당할 가할 때 힘에 눌려서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잡혀가고 끌려가고 빼앗기고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그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런 것들 준비하라 그래요, 준비.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조금 그렇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채찍질? 그들은 말로 합시다. 세계 단일 정부가 쓰고 짐승 정부도 다른 말로. 이제 강제로 예수 못 믿게 할 때에 어떤 일은 순교당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채찍질 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숨어서 도피처로 도망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계시록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계시록에서 죽을 준비하라 그러고, 채찍질 당할 준비하라 그러고, 옥에 갇힐 준비하라 그러고, 도피처 숨을 장소하라 보라 그러고, 계시록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이런 게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있어요? 스파냐스에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교인도 급박하면 안 돼요. 지금 급박하고 있다니까? 1세기 성도들은 다 이렇게 당했어요. 그건 어떻게? 힘에 의해서. 끌려가서. 잠자고 있는데 덮쳐가지고 잡혀가서. 얻어 터지고 말이죠. 구속당하고.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류에 살다가 어려운 환란이 올때 나는 순교당할 거야 하고 기다리는 대기자입니까? 다 피동적이죠. 도망하다 잡힌 거, 끌려가는 거죠. 잡으러 온데 도망가자 하다 잡힌 거죠. 잠자고 있는데 덮쳐가지고 잡혀갔죠. 예배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힘으로 잡아갔죠.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역사가 기독교 박해사가 다 이렇게 흘러왔다고요. 그런데 유독스럽게 마지막 때를 두고 종말에 대해서 때를 이야기하면서. 순교하세요. 곧 닥쳤대요. 누가 닥쳤다 그랬어요? 곧 닥친다고 누가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닥친다고 돼 있어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반론 제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1장 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 막곧다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앞으로 500년 뒤에, 100년 뒤에, 내일, 한달 뒤, 2000년 뒤에 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사람이 발달하니까 주님 온다고요? 있는데 속지 말라니까. 재림에 대해서는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때를 말씀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조금 뒤에 알면은 뭐 권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막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 막 그러죠. 이단들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성경,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이구절 보면 예수님께 왜 모르실까? 다 아시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모른다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단이죠. 곡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 곡해하는 거 작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엉뚱한 부분도 큰 주제들 다 거짓말합니다. 예.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예, 목소리가 얍실얍실한 목소리 있는 젊은 목사 있어요. 한 40, 50안 된? 이거 다 사이비 이단이에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날 잡아주시오. 난 주일에 복음전하다가 잡힐 때가 되었어. 이때를 기다려서 하고 감옥에 걸어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잡혀갔죠. 베드로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베드로는 잡혀갔습니다. 도망가자니 군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힘을 내자니 힘이 없고, 왜 주는 게 죄수들한테 배부르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자, 봅시다. 지금 그리스도인 종말론자들이 대환란 오니까 순교할 준비하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탈출하면 안 되죠. 성경은 탈출하라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요, 잡혀간다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순교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교. 지금부터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교 당하자고. 이건 신앙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죽음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살다 죽을까? 이게 무슨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가치관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씩 했지만 이 신앙 선배들이 자유로 한 게 있습니까? 다 타의로 의해서 당하기 싫은 것도 당했죠.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거를. 이 1세기 선배들이 기다린 것들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은 사이비 신앙입니다. 순교는 자원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것이다. 당하는 것을 지금 시간을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합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순교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급박입니다. 강단에서 순교를 퍼뜨립니다. 순교할 준비하라. 마지막 때는 순교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 우리 아름다운 희생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를 위해 하신 우리 한 목숨, 우리 한 목숨, 이래서라도 저래서라도 똑같은 이 죄의 덩어리 우리들 주를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순교하자고 하는데 어떻게든 들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급박이지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신앙이잖아. 대단한 신앙. 이런 정부가 오면 이제 잡혀야 될 텐데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순교적 신앙을 가르친 게 아니고 순교 신앙을 가르친 거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멀쩡할 때 지금 죽자고 준비합니까? 잊지 않는 세상을 미리 이야기해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두 번째, 급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희망을 줍니다. 왜요? 뭐라고요? 피할 길 주신다고요. 우리 여러분 얼음 잡혀갈 때 그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인께서 도와주십니다. 성인께서 도와주십니다. 뭐라고 말할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인께서 뭐라고 말할지를 알려주신다 말할 때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잡혀간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예수 믿어? 너 왜 야훼 믿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성인께서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언제 순교당할 거야? 그거 알려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해야 되죠? 변증하고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말을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면 현실의 문제입니다. 뭔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에 순교를 기다린 자가 없어요. 폴리갑 우리 신앙 선배 날 죽여라 이놈들 하고 일부러 자진해서 걸어들 하십니까? 잡혔습니까? 잡혀갔지요. 그래서 복음을 변제를 요구하니까 변제하지 않다가 죽임 당한 거죠.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로 다짐하고 있다가 끌려갔다 때가 왔군 그런 겁니까? 아니죠. 풀려나기 원했습니다. 왜요? 또 소아시아 지역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롭게 죽어가는 게 순교입니다. 열심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그런 지경에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신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 말입니까? 그러면 종말론 즉 신앙을 가르쳐야죠.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얼음 당할 때 이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 왜요? 오늘의 삶이 성령 가운데 살았으니까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현실을 돌아서 봅시다. 기독교 역사가요 그런 게 없다니까. 순교하자고 떼매고 예? 결의하고 한 게 없어요. 순교적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군가 오늘 내게 얼음 가하고 심지어는 모함하고 어떤 데는 밝히지라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사랑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시집가고 장가하고 시대가 나아져서 이런 가운데 예수님 오실지, 계시록과는 무관하게 어떤 어려운 가운데 박해가 와서 그때 예수님 오실지 우리는 장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신앙이 순교적 신앙입니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7년 대환란 온다고 어떤 사람도 순교하고 어떤 사람도 도피처 가서 준비해놓고 도피처 가고 또 여기 있다가 주님 오시면 기다리고 어려운 때를 피해 나가기도 하고 전산전만 후산전만 그러고 말이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아무리 기다려 오시지 나오는가? 왜요? 성경이 언비블컬이에요. 난비블컬. 성경력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해석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자꾸 먼저 자기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공동체를 합시다. 공동체를 주로 싸고 있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베타제를 가집니다. 베타성을 띕니다. 어찌 됩니까? 한국교회는 다 뭐했다? 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배도했다. 배도하고 있다. 거의 다 배도했다. 곧 모두 배도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딱 굉장히 부정적이죠. 니힐리즘이에요, 이게. 허무주의입니다, 이게요. 반추해보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반추합니까? 왜 허무한가, 부정적인가 보면, 이분들이 드리는 그런 그 가르침이나 내용도 그렇지만, 예배나 가치관이나, 이런 건 잘 보면요, 폐쇄적이에요. 예배로 말하면은, 이렇게 복음 가운데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개혁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닫힌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 예배를과는 다르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다른 교회 하면요, 아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배도했다, 배도하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복음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교회. 그럼 여기 막 강단에서 이제 찬양하고, 여러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손으로 율동하고, 또 말씀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변질됐다잖아요. 이게 변질된 겁니까? 예배가 닫혀서 됩니까? 예배가 열려서 됩니까? 하나님께 지원받은, 정말, 정말 하나님 자녀들 예배하는데, 딱 닫힌 것으로 150년 전에 불렀던 200년 전에 조상들이 선조들이 불렀던 그것만 가지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시편에 나와있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공급해서 배우고 나누고 예? 계속 새로운 노래 보급하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이거 다 배도한 것들이에요? 아니죠. 그래도 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도움이 생깁니다. 도움. 앞에 말하면 킹덤이 되고요. 킹이 되면 혈족이 되면 킹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섭죠? 그래서 이런 그 그릇된 다른 말은 조건부죠. 조물론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로 개념이기 때문에 늘 변합니다. 그리고 현실로 다가오는 실증이 찾기 힘들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교인들이 잘 못 기다리죠. 그럼 어떤 자세가 중요합니까? 순교. 아주 이건 사람들 얼굴에 딱 좋죠. 예, 우리 지도자는 순교할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자 해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지루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돼요. 예. 이거 아주 심각한 아주 병폐를 낳게 됩니다. 스스로 병폐를 낳게 됩니다. 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면 이런 그릇된 종말론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환란주의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 우리 신랑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오시지?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언제 오다 관계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내려오고 다음 들어오고 내년 오는 기다리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졌다 변질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100년 뒤에 오든 200년 뒤에 오든 오늘 최선한다는 사람은요, 1000년 뒤에 오더라도 주님 영접합니다. 수명이 1000년이 된다면. 수명은 그때까지 못 살아서 그렇지. 이게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7년. 기다리는 7년 대기자들입니다.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께 어려움 가하는 자들이 뭘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에 내가 올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물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전도하고 복음전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한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없이 돈 없는데 시집갈 수 있고 장가갈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없는데 먹을 수 있고 돈 없는데 마실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더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할 수도 있다. 어려움 올 수도 있죠. 환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를 기다리고 있어요. 니힐리즘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대기자들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뭔가 하니까 앞에서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계시 받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계시가 오면 도피처로 가야 되니까. 계시가 오면 여러분 이제 지금 나온 물건이 짐승의 표입니다. 지금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 시작됐습니다. 시작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깨어있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죠. 이분들은 영적이라는 말참 많이 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고요. 하나 간단하게 말씀해서 힌트를 뒤로 들어가면 1세기 당시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읽어주면 여러 사람이 듣습니다. 예수님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복음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구약의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구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다니엘 잘 된다 그러죠. 또 이들은 앞에서 얘기했죠. 순교 대기자들이에요. 이게 번호표 받은 거예요. 번호표.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가학 증세도 있고요. 피가학 증세도 있어요. 왜요? 때릴 때 기대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맞아야 좋은 거야. 이거는 때려야 좋은 거야. 이 과학적인 거, 이 피과학적입니다. 신앙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기다렸다가 밖에 나가려고? 제가 이 말을 참 하기 그런데, 비 성경주의자들이에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란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뭐 해석하고 하는데 사실은 비 요새 비라고 하기 요거 안 일비천데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대 있을 거예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종말 신앙을 이렇게 잘못 흘러가게 되면 오늘의 내일의 다음 달 내년 앞으로 몇년 그대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사이비로 흘러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 들으면요 길을 막든지 고치든지 아니면 뛰쳐나오든지 그렇게 됩니다. 대책 없어요. 이런 이야기 나온 지 벌써 지금 좀더 있으면 100년 되겠어요. 이미 100년 20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노을 수 이렇게는 안 했어요. 왜요? 지금은 그때 비해서 지금보다 뭐가 정보 양이 늘어나죠. 시대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정보를 집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역사를 편찬하니 이렇게 집회성하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해석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종말론 이해가 과거 1세기 때보다 15세기 때보다 7세기 때보다 아니 19세기 20세기 때보다 지금 종말론은요 더 폭넓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있다니까 과거의 것만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 우리가 서양 신학 다 배워야 된다.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속죄론, 뭐다 배워야 됩니다. 성령론, 다 배워야 돼요. 너무 좋아. 근데 한 가지 하지 말랬죠. 뭐요?
종말론에 우리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전체전사, 후천전사, 뭐, 무천전사, 이것도요, 이렇게 이따로 말지, 이렇게 몰입되면요, 나는 이거요, 이거요, 여기에 몰입되면 어찌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충격받죠? 충격받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함몰되면, 진정한 참신앙 못한다니까? 다시 크게 얘기합니다. 서구신화가 뭘 본받지 말라? 종말론입니다. 왜요? 그들이 임상적으로, 그들의 종말론이 우리가 배우고 흠모하고 다를 만큼 그렇게 임상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가? 서구신학이. 서구신학? 특별히 뭐라고요? 종말론. 이들의 종말론 주장은요, 다양하게 뭐 책도 많고 뭐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또 원서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마지막 대한 종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본받지 말고 이들이랑 맞는 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더 개혁해 나가자.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 이해와 종말론 신호, 즉 종말론적 신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비성경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럴 땐 지금의 말하는 이단들, 과거 다 100년, 200년 전에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책을, 자선이나 책을 보면 이게 이 B자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복음적 교회 출석하다가 조금 교만해가지고 큰 은혜 폭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성경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은요, 21세기입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 14세기 때, 15세기 때,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합시다. 계시록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크리스도는 카톨릭이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들은요,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듣죠? 이 카톨릭이라고 하죠? 그린도 정부, 여기 속에 있는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톨릭은 예수에서 다 조종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예수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카톨릭이 좋다는 게 아닌 건 제 책 보면 압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까? 16세기 눈에는 그랬어요.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이해한 신학의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폭을 더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보니까 이들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도 카톨릭이 음료고 그린도 정부 저크리스도라고 여기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또 21세기에 와서 더 연구해 보는 거예요. 폭 넓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이게 뻥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야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죠. 과거의 정보가 더 집중이 되는 겁니다. 어찌 됩니까? 하나의 그림이 자식이 퍼즐이 하나씩 모아져 가죠? 그럼 어찌 됩니까? 하나의 더 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종말론이 어떻게 된다? 더 크게 이야기되고 인격적으로 더 하늘 중심으로 더 역사 중심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더 계시록 중심으로 또 구약성경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종말론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아름다운 대망신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으로 규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숨이 들려요 여러분? 지금 20대가 되라면요, 30대 되면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30대, 40대 되면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40대, 50대 되면요, 50대, 60대 되면요, 60대, 70대 되면요, 70대, 80대 되면요 자신들의 10년 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종말론은요, 그때 가도 계속 뭐라고요? 대학 나올 테니까 숨겨 준비하십시다. 희망을 가지세요. 할 겁니다. 이 급박이죠. 희망을 줍니다. 근데 현실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환란 기다리면서 순교하자고, 순교해라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릇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금 세상은 현재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장래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개판될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을 제대로 못 디디고 삽니다. 피곤해지게 됩니다. 배서지게 됩니다. 염소지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예배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에 감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있지? 누구로부터 이렇게 돼있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서 그것부터 씻어나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수 목사였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영상
링크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사랑 구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